우리 꽃바귀들 꽃바귀들 진짜 없어?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코지가 100개. 이야, 줌바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 우리 또 소미팬 우리 줌바귀 형님께서 아까 또 1000개 이어서 또 500개를 또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소미랑 방송 잘해가지고 또 소미 마음 잘될수 있게 옆에서 많이 전좀 최군님 오늘 팬이기도 하고 돕도록 코트님 할게요. 팬이기도 합니다. 아, 유아라지 형님 코트님 팬이기도 하다고. 아, 진짜요? 우리 유아라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취향이 딱 우리 취향이네. 너무 감사드리고, 쿤이랑 또 방송하는 날또 이렇게 유아라지님 또 얘기하면서, 예, 참 너무 고맙다고, 예, 쿤이한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자, 그럼 이제 19살 걸고 저희 이제 그 수목방, 예, 진행을 쿤 하도록 할게요, 유아라지 여러분들. CG 네, 1116 이미 19장 선물 보여줄 받은 수 있어요? 1개월 구독권으로 네. 구독하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네, 19 감사합니다. 볼게요. 뭐야, 그렇게 그런 거야? 연령제한 여기 누르면 오케이, 자, 됐어. 네. 야, 앉아. 아, 너무 고생했다. 아, 진짜 너무 고생, 이거 너무 진짜 고생했어. 네. 너무 고생했어. 버퍼. 갱생암님이 별풍선 됐어. 10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갱생암님이 11만 1274번째로 팬클럽이 아, 너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팬 팬카이 간판을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잔할까? 아, 또 건배사라도 해야 되는데, 올해 둘다좀잘 됩시다. 예? 잘 됩시다.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맞아요. 자산 7만 3천 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쓰지? 소미야 안 써? 취했을 때 코트 10점 만점 몇 점이니? 쓰다고? 아니, 썼어? 진짜? 나 꿀주에 존나, 나 대단한데? 나 안주 안 먹어도 될 정도였는데? 이게 속이 좀안 들어가서 빈속이라서 빈속이라고 그러나? 야, 좀 먹어. 그런 거. 아, 좀 먹고 저기 먹고. 하자. 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시키자. 내가 봤을 때는 이걸로는 우리가 지금 저기 안 돼. 워낙 빈속이어서. 야, 배고프다면 얘기하지 그랬어. 아까 양만장에서 뭐라도 좀 먹였을 텐데. 얘가 끝까지 안 먹겠대. 그래가지고 말았었지, 나는. 야, 마라탕 좋아하니? 어. 뒤졌다. 여기 소림 마라탕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일단 시키고 있을 테니까. 너 핸드폰 없어? 있어요. 응, 폰 갖고 와. 좀 약간 좀 저기 너 채팅 못 보니까, 폰 갖고 와가지고 내가 잠깐 쉴 동안만. 아, 이거 코트 마라탕 먹어야 돼, 폐죽갈림이 여러분들. 별풍선 네, 마라탕 582개를 국물이랑 이런 선물했습니다. 것들 하면은 호훈씨 정말 맛있단 폐지죽느라 말이야. 지금 쏩니다. 전자녀랑 이런 것도 좀 저기 해주고 좀 방송 조금만 진행 좀 해줘. 네. 마라탕 좀 시킬게.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앉으세요. 네. 왜서 계세요? 아니 뭐할거 있어.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982개 묻혔어. 헤, 982개 묻혔대. 진짜? 아이, 에토요님이 별풍선 정말.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잠깐만. 982개 묻폐죽갈게이. 누구야? 누구야? 982개? 아이고. 982개 누구야? 얘기 좀 해봐. 982개 누구야? 누구야? 폐죽달 형님! 아, 폐지죽기 달인 형님! 최근에 제 방송 많이 들어오셨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982개 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마라탕 4만원어치 지금 시키겠습니다, 형님. 예. 형님, 야무지게 시키겠습니다, 형님. 예. 안 무지게 시킬게요. 누구야, 네? 네. 자, 야, 너 미역국 좀 먹어. 미역국 좀 네. 마시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먹어봐라.
야, 그럼 고구마가 좋아, 속에. 고구매 좀 먹어라, 고구매. 고구마 지금, 아, 지금 뭐야, 뭐 마라탕 지금 4만원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4만원 시키면 이제 뒤진다, 정말로. 예. 소린마라 여기 진짜 맛있는데. 야무지네. 폰 요하라지님이 별풍선 4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400개! 400개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유아라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유아라지 형님께서 정말로 400개나! 마라탕 값이나 또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잘해야겠다 우리. 인정?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요. 재밌어? 아, 이걸 직관 안 해? 바로 시켜야지. 야, 배달팁 5,000원? 쓸게 내가. 배달팁 5,000원. 나 원래 배달팁 4,000원 이상 안 쓰는 사람인데 야무지게 쓸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술 떨어지면은 여기 바로 옆에 편의점 있거든요? 가가지고 예,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폰 요하라지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읔 키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키읔 키읔. 감사합니다. 예, 형님 정말 키읔 키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사는 거 안 보이니? 어? 야, 근데 나 방송 안 켰을 때랑 지금은 다르지 않니? 네. 방송 안 켰을 때는 어때? 수위 탐남. 아니, 한남을 왜 붙여? 한남 이러야 조심해, 새끼야. 이 보라이 새끼가 이거. 아, 술 들어. 수위 탄 남자. 아, 스윗한 남자. 남자. 아, 그래, 네. 스윗한 남. 아니, 이거 유행어 아니에요?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좀 스윗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가 얘기하는 거랑 여자가 얘기하는 게 달라. 왜냐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흑인들이 막 What's up, nigga man? What's up, fucking nigga motherfucker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백인이 하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총 쏴버린다고. 그런 거 같은 거. 알겠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가르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또 남성 저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너 먹지 마. 나 먹. 너 지금 약간 속이 너무 비어 있어서 너무 좀 저 그 쓰다 그러더라고. 어, 왜 이렇게 쓰지 이러더라고. 예. 꿀주의 맛을 먹으라니 정말. 어, 좀 먹으면서 속 좀 달래고 채워. 됐다. 자, 한잔 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좋은 나라야 진짜. 나 꿀주 만든 거 진짜 정말. 아, 나 꿀주 이후로 나 계속 꿀주만 먹어. 꿀주 개 맛있는 거 같아 여러분들. 개 맛있다. 와. 이거 마탕을 좀 드세요. 그럼 좀 속이 좀 달래질 거예요. 마라탕 올 때까지는. 그렇게 계세요? 네. 번데기 드세요? 나 번데기 싫어해. 아, 그래요? 응. 어렸을 때는 번데기를 먹었었는데 이게 그냥 번데기 그냥 난 번데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벌레잖아. 번데기 좋아하니? 아니요. 안 좋아해? 네.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 바로 먹어줄게. 존나 맛있겠다. 번데기 개 맛있다. 번데기 존나 맛있다. 벌레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번데기 개 맛있다. 청개구리네. 나? 자, 싸.
너무 좋고 진짜 그걸 또 우리 코순이었던 소미랑 오니까 너무 좋다. 소미야, 한 잔 마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저기 빨개지네. 알았어요? 너 진짜 술 못 먹는구나. 그래 그래. 짠만 해줘. 아 존나 맛있네. 이거 다르네. 와. 소미가 지금 빈속이라서 속을 좀 채우고 술을 먹어야 된대. 청나사는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토하고 막 이래버리면 형님 오늘은 좀 잘생기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마라탕 올 때까지는 내가 먹고 내가 좀 취하면 소미 네가 좀 약간 응? 좀 저기 해줘. 아 네. 너한테 맡긴다. 나 취하면 어? 알겠지? 어. 아니 나는 술 먹고 절대 실수한 적은 없어. 정말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술은 있잖아, 정신력이야. 술은 엄마? 이 새끼 웃네? 아니 진짜 술은 정신력이야. 너, 와, 너 모르네. 상담자. 술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술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이야. 진짜? 저기, 어. 쿤이랑 최군이랑 둘이서 단양 민박 가가지고 술 한 잔을 먹었어. 30병. 근데 안 취했어. 청라사는 배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작업 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속도. 술을 빨리 먹으면은 좀 빨리 취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아이고. 바로 갑니다. 아, 너무 맛있다. 쿤 요하라지님이 별풍선 712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요하라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형님 7인이답게 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 예,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지금. 그렇죠, 약간 올라오죠. 응? 올라오죠. 약간. 안 되나 술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가보자. 응. 술은 있잖아. 정신력이야. 네가 뭐 알겠냐 22살 존만이가. 응. 야, 술은 있잖아. 정신력이야. 응. 꼰대 다 되셨네. 응 맞아 맞아. 10꼰대. 여러분 인정하시죠? 술은 정신력입니다. 예? 진짜 나는 그 필름 한번 끊겨보고 싶어. 그 정도야. 아니 근데 번데기 왜 이렇게 맛있노? 안 먹는다며. 아니 번데기 이거 그냥 번데기 아니라 양념을 했네. 개 맛있네 이거. 어? 맛있어. 맛이 있어. 많이 드세요. 소미는 지금 조금 약간 찼어? 아니 괜찮아? 술 괜찮아? 돈 따라줄게. 아니 술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너? 네. 그니까 왜? 근데 혼자서 한 병 다 먹어도 안 쎄는데.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근 안문숙들 때보다 속도가 넘 빠른 게.
속도가 내가 좀 빠른가요? 근데 내가 빨리 취하려고. 빨리 가서 취하는 게 아니라 빨리 좀 술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야 여러분도 즐거우니까. 공간파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공간파츠님이 11만 1,276분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근데 왜 마방구는 술 취해서 갔다고 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할까? 네. 가자. 러브샵 가자. 삼성상계. 아 진짜 삼성상계 터지면 뭐 러브샷에서 더 나가고 막 그런 거 있는 거야? 아 나 근데 그런 거 안 할래. 다른 거는 막 그러던데. 아 진짜? 우리 아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 러브샷 한번 하자. 러브샷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예. 아 갈게요. 아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예. 또 쓰지 술이. 너 오늘 술 안 받는 날이야 내가 봤을 때. 응. 자, 응. 맛있어? 응. 이게 설마 꿀주라서 그런 거야? 꿀주라서 그런 거 아니면 소주는 괜찮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뭐야 지금? 오늘 그냥 안 받는 거지. 전화 왔어, 전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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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 청나사는 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긴 한. 여보세요? 예예. 저희 그 설마라던 그 시키셨잖아요. 네네. 샌드위치 뭐야 피시볼이 다 품절돼가지고 혹시 다른 걸로 이제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치 제가 더 주문시켜서 3,000원어치인가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치즈 뭐 그거요. 네 샌드위치 이제 피시볼이 제가 3,000원어치 추가했었죠. 네네. 그거를 연근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연근으로요? 연근을 좀 그리고 좀 푹 익혀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난 마라탕에 연근 들어간 거 너무 좋아해. 진짜요? 아니, 마라탕에 연근을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나 연근 좋아해요. 네. 연근은. 아니, 왜 뭐만 하면 짧아요? 왜 이렇게 웃어? 웃겨? 재밌어? 아니, 가만히 있을게. 아 근데 너 진짜 난 너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호텔 나이젤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그런 말. 형 사심 채워. 너가 양만장에서 그러잖아. 진짜 꿈 같다고. 어떻게 내가 코트 오빠랑 이렇게 같이 여행 오고 어렸을 때 모니터 안에 있던 그 코트가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방송을 진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333개 바로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나이젤 형님께서 사심 채우라고 333개를! 333개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잘 몰라. 러브샷 해야 돼. 러브샷 했잖아. 이번에 뒤로 할까요? 뒤로 하는 러브샷은 뭐야? 뒤로 가 약간 오빠가 저를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많이 해봤다. 아니 지코 오빠한테 배웠어. 아 진짜? 거기서 더 이상 가진 않았지? 그쵸. 아 뭐 키갈 이런 거 없었지? 없었죠. 그럼 너 좀 잘해야 돼. 가볼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약간 아니 난 그래서 유튜브 올릴 때 약간 이게 너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거나 그랬을 때 아 코트 내가 아는 코트 형 돼지 형은 뭔가 동네 친근한 형인데 이렇게 음란하게 뭔가 좀 약간 그렇게 놀아도 되나 막 그런
제 팀이 있어서 바로 해줄게. 잘 바로. 아 근데 너가 좀 나한테 많이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좀 이렇게 데리고 올게. 아, 자 오케이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해줄게. 자 렛츠고. 어. 바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로. 아 잠깐.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어. 챙겨 먹냐?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거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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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주 괜찮아. 어. 챙겨. 와. 어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백허그 하면 가슴이 닿아야 되는데 배가 닿아서 신기한 소미. 너를 약간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22살 참 애가 안 됐네.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그치. 네 소, 네 소감 얘기해줘. 나랑 우리 러브샤한 소감. 소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살기 참 좆같네요 라든지. 진짜 좆같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너무 웃겼어. 어 재밌었어. 담배한테 피고 올게요. 담배한테 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라이젤 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지. 네? 라이젤이 뭐래? 어? 뭐래?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럼 세상 사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야. 아, 나 여기 뒤로 넘어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나가서 피고 올게요. 네. 화장실에서 피고 올게요. 청라사는 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코트보단 지코가 낫지? 코트보다 지코가 낫지. 아, 근데 뭐만 말해도 이렇게 물타기 하시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네. 해도 돼. 아 진짜요? 아 멘톨 오빠가 마켓 온다고. 헬파티 오이를 좋아. 그치. 솔직하게 하는 게 네. 재밌죠 보시는 분들도. 욕해도 된다고? 에이 욕은 아무래도 제가 욕캠인데 욕 하는 건 좀 이렇게 좀 보시기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네.
포트 코지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육박으면 네. 오히려 좋아해. 왜? 뭐 뭐라고 했는데? 아 배바 씨발 미친놈. 미친놈이야. 배바 미친놈. 아니 나랑 티가나고 싶다고? 아 근데 너의 그 사심을 그런 식으로 채우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봐.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아 진짜? 아니 오해를 하세요? 아니. 아니 채팅창에 그거밖에 없었어. 키가 하고 싶대. 그거밖에 아, 없었어. 아 제가 채팅 그거 읽어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 사실 나는 술 먹방 하면서 이런 분위기 처음이야. 복귀하고 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좋은 시선과 나쁜 시선이 좀 있더라고 좀. 아 솔직히 내가 외모적으로 괜찮았으면 이런 그림도 되게 이쁠 거야. 근데 썸네일이 좀 더러워.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나 그거 알아.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썸네일을 우리 막 이런 거 저 이런 걸로 안 쓰고 아까 바닷가 갔을 때 그런 느낌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난 알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 자아성찰. 어 자아성찰. 어 지리지. 내가 봐도 좀 더럽더라고. 내가 막 키가 라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우리 좀 즐겁게 방송합시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아니야, 뭐 한 것도 없는데. 오빠가 다 했죠. 수미야. 아, 한 사진. 나 솔직히 할 말 없었어. 할 말이 없었어. 안 돼. 꺾어 마셔. 아, 여러분 또 그 저 고백하고 뭐 이런 거는 아, 솔직히 소미도 내가 나이가 22이야. 무슨 더러운 거를 보려고 내가 얘한테 내가 얘한테 고백 깔기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맞지? 응? 나 솔직히 남자로서 진짜 아, 그 얘는 여러분들 선물했습니다. 20대 4살 차이 나고 약간 뭐 이런 그런 그 사람이랑 만나야지. 예? 저 36인데 소미 지금 나이가 14살 차이에요 여러분들. 아 말이 안 되지. 맞지 소미야? 요즘은 뭐 14살 차이는 뭐 나는 것도 아니잖아.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 너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나이 차이 많이 난 사람 몇 살이라고 사셨어? 5살 정도? 5살? 응. 5살이랑 14살은 좀 다르잖아. 사랑아님이 별풍선 너랑 나랑 3대 차이 존나 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그동안 해왔잖아. 아니야 나 기대 안 해 여러분들. 나 진짜 나 내 주제 알고 내 주제 파악할 거야. 정말. 진짜. 유나이주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호라 그래요? 잘 먹는데? 응. 되게 좋네.
아, 존나 맛있네. 임창정은 25살 차이지 14살은 십상파치라는데 여러분 임창정이 어떤 사람이야? 응? 왜요? 오빠, 대형? 뭐? 오빠도 응? 꿀리지 않는데? 수미야 응? 너 보호해주는 거야 닥쳐 너 보호해주는 거니까 닥쳐 알았지? 어 하지 마. 네. 또 저. 네, 척척 안 할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소미가 여지를 준다고?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채팅 분위기 봐가면서 그냥 저기 척척 하는 거지. 로월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고백으로 혼난다. 22살이랑 36살? 야, 이거 좀 이상하거든. 진짜로. 진짜 이런 분위기 그만 만들어 여러분들. 내가 불편해. 난 소미가 그래도 초등학생 때부터 나를 봐왔기 때문에 그게 난 너무 좋아. 그리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예. 좀 꼰대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할게요. 소미야 왜? 왜? 응? 왜? 어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는 소미가 고백해도 받으면 안 된다. 배방 구뚱대. 아 그래 소미가 고백 받아도 나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금 소리인데 너 좀 너가 만들잖아 비웃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어른이지. 아,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지 마. 나 알았어. 진짜요? 왜 그래 소미야. 아 진짜 하지 마. 나 진짜 진짜 외로워. 유다이즈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근데 나도 서마. 소미가 고백하겠냐 비응심아. 나이 14살 차이. 아 진짜 아 하지 마. 하지 마. 야 씨발 하지 마. 담배 한 대 더 피고 온다. 하지 마 여러분들 하지 마. 감사합시다. 로월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드라마음. 아 이제 나 좀 방송에서 진짜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자라고 다 좋아하고 해벌레하고 그런 모습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얘는 코순이었잖아. 네 코순이 아니었잖아. 두리안 대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오늘 만난 일이 됐어. 언제는 어린애가 좋다. 소미는 귀여워. 웃는 게. 아 여자로 안 보인다?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소미야. 나 진짜 나 힘든 사람이야. 그만해.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만해.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제발. 아 타격감이 좋네. 맞아 나 아저씨야 여러분들. 아, 애들 채팅하는 거 너무 귀여워서. 아, 진짜 22살만 아니었어도 진짜. 아, 27, 28만 됐어도 내가 진짜 저기 샌데 쉽지 않아. 소민은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 진짜 척척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솔직히 소미 정도 되면 키도 보고 왔구도 보고 뭐 다 볼 거야. 보는데 외적인 거랑 뭐 그런 거 다 얘기해 봐봐. 저는 근데 이상형이 딱히 없고 그냥 꽂히는 사람? 꽂히는 사람? 야 그거 딱, 어렵다. 딱 볼 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약간 구타유발자에서 그 저긴가 보네.
방망이 돌리면서 육감이 오는 약간 그런 상대. 맞죠 여러분들? 딱 그거죠. 고태발자 보신 분들 알 거야. 방망이 딱 돌리면서 돼지랑 딱 눈이 마주쳐. 어? 육감이 온다. 그거 아니야? 맞지? 아, 난 성악, 난 고탈발제에 나온 성악 교수야? 우리 저기 그거? 고탈발제 영화 안 봤지? 안 봤어. 와, 씨발 그런 명작을 안 보고. 뭐 옛날 거예요? 고탈발제 어떻게 안 봐? 야, 골뱅아! 산이사이님이 몰라? 아, 오빠 선물했습니다. 응. 개소리 그만하고 고백이나 하십시오. 야, 때리는 사람은 경찰이 됐어요? 아니, 그거. 와, 너무 직관했다. 아, 와, 이제 술 좀 오른다. 근데 솔직히, 아, 이제 술이 좀 오르네요. 지금 술이 오를까요? 내가 좀 급하게 마셔서 그래요. 뭘 취하고 싶어요? 아니, 취해도 너한테 절대 피해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부담스러운 일 내가 절대 안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미야. 네. 아, 나는 이제 나도 양심이 있어. 이제 어떻게 14살짜리 어린 친구한테 내가 이거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크다 큰 죄악이지 죄악. 그죠? 근데 이제 소주 한 병 먹었네. 씨발. 아. 아니 소미 씨. 응? 술 센 척 존나 이해하더만 나만 술 존나 먹고 술 존나 취하고 씨발 이거 뭐 이거 맞나요? 예? 맞아? 아니. 왜? 에? 왜? 에? 말해봐. 아, 제가 먹으라고 안 했다고. 아 그래 네가 먹으라고 안 했지. 방송. 맞지. 아 그럼 하지 마. 아, 진짜 소민 진짜 잘 됐으면 하겠네고.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코순이 어떻게 어?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봤다는데 잘 돼야지. 아까 샤워하면서 한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말하는 거 이뻐요. 요즘 볼 방송이 없어요. 코토 오빠 방송만 봐요. 뭐 다 듣고 있었어. 그럼 모니터링 하고 있었지. 아 그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한잔 합시다. 아우. 마라탕? 언제 어디? 배달 시작됐대. 근데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와. 아, 천태가 왜 이렇게 웃기냐? 아우. 에이, 뭘 꽃을 사러 가요, 여러분들. 몰카라고요? 아이고 몰라. 아유 소미 씨.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도 안 맞았습니다. 몰카로 먼저 검색해보자. 빨간 걸 뭐 어떡해요? 예? 어떡해요? 아니.
너무 안 되시네요. 술 세다고 지랄 역경하더니 씨발. 아 세다고 안 해. 두 잔인가 세 잔 처먹고 있어. 아니 씨발 나만 이거 세 병 먹어야 됩니까? 아니 진짜 좀 드세요. 아, 예? 네? 아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미 2개월 연속 구독자입니다. 예, 예. 진짜 말았어? 아 나 진짜 안 쉬겠어. 장난친 거. 어, 왜 그런 눈으로 봐 자꾸? 왜 그래? 눈빛이 너무 강렬하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재밌냐? 나이 많은 사람 놀리니까? 어? 아 얘 자꾸 그 막 눈빛이 여러분들 촉촉해요. 예. 오빠 제가 아 저... 전화 받으러 갈 때 분명히 또 애들이 채팅창에서 그 해보라고 했구만. 몰카지? 꺼져 안 해. 아닌데? 그럼 뭔데? 아니 질문 하나 할게요. 응 해봐. 아... 저... 여자 뭔데요? 시켰지 개새끼들아. 안 당해 씨발. 나를 아니 이거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씨발. 너 걔 누구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진짜... 선물했습니다. 하지마.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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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꺼져. 나 흑역사 안 만들 거야. 정신 차린다 진짜로. 아 했잖아 이렇게. 지랄하지 마. 얘가 날 보고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들. 얘가 날 보고 남자로 보겠냐고. 나는 나도 알아. 나 솔직히 배 존나 나왔고 괜찮아 알고도 어? 단계 진행시켜. 대가리 탈모에 나이도 존나 많이 쳐먹고 내 씨발 남자로서 가치가 없어. 나 알아. 안다고 개새끼다. 그만해 이제. 아 진짜. 하지마. 이 새끼는 시킨다고 하네. 존나 잘해줬더니. 내 자존심 좀 지켜줘라. 알겠나? 어? 서운하네. 아 서운하다고? 지랄 염려하고 꺼져. 개소리 하지마. 개 잡소리 쳐하지마. 남자로서 일도 못 느끼면서 지랄. 아 꺼져 그냥. 아 하지마. 아 난 절대 안 속아. 연기 존나 못하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 어때요? 아우 진짜. 아 학고인 이유가 있다. 그래 마셔. 아, 존나 무섭다. 코트 자존감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나 솔직히 손이 지켜주는 거야. 코순이었잖아. 코순이 지켜야 돼. 언제부터 저희 오빠가 오늘부터 그럴 거야. 박강우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두리안 대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 초등학교 때부터 날 봤대요. 네가 제일 위험해. 아이고 못 난 거네요. 지금 성인인데. 야 네가 성인이고 말고 네가 20살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진정성 없으면 그런 말 좀 안 하면 안 되니? 어? 왜 시청자도 채팅 보고 자꾸 채팅 보고 응? 나이 많은 그 저 어? 이 외로운 사람을 놀리려고 하니 진짜 나 진짜 존나 외롭지만 내가 안다. 그만해라. 아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쌈 하나 사줄게.
내가 쌈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좀 먹어봐라. 정말 맛있다. 아, 손 씻었어. 아. 나 먹을게요.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먹을게요. 아. 잘 삐져요. 손 씻었죠. 되게 만지작 만지작. 아니 아까 엄마 너무 만지작이야. 이것이 마라탕인가? 마라탕 좋아하죠. 와, 빵 터지겠다 이거. 터져 맛있다.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너 할 줄 모르지? 아니 이거 할게.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뒤집어. 싸. 오케이. 그리고 이걸 싸. 그리고 잡고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 그래가지고 대박 대박. 버릴 거. 아 버릴 거. 왜 손을 줘 새끼야. 이대로 버려. 난 쓰젓가락 쓰면 돼. 아 맛있어. 와 마라탕 났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네. 미치겠다. 씨발 마라탕. 와 존나 맛있겠다. 와 국물 한번 먹어보자. 싸. 싸. 아이고 이거 아, 정말 맛있다. 아이고. 아 왜요? 그딴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아니 안 신기해. 평가오니까 알았어? 와 존나 맛있네. 역시 마라탕이야. 어때? 존나 칼칼하지? 응. 아 술기운이 싹 가시네요. 응. 아니 너가 이걸 먹고 이제 너가 다섯 잔 정도 먹어야 돼. 연근 맛있는 거 봐. 호미야. 네? 여기 안에 그릇 있거든? 밥그릇 같은 거? 하나 갖고 와봐. 그래갖고 집게랑 밥 해갖고 면 싹 다 건져버려. 그래 안 불어. 밥그릇 같은 거 밑에 있을 거야. 그 너의 왼쪽에. 집게랑 큰 그릇 하나 갖고 와. 면 싹 다 건져버리게. 이건 어떻게 해? 아, 그건 밥그릇이 아니지. 밥그릇이 어디 밑에 있잖아. 너의 왼쪽. 아, 너의 오른쪽. 아, 여기 있어. 아, 마라탕 존나 맛있다. 와. 면만 건들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나 이거 같이 얹어줄게. 이게 구운 것들 이런 것들 청라사는 태우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한 번에 한 개만 더 흘려봐. 죽여버린다. 알았지? 씨발 이성 잃어버린다. 씨발 아까운 마라탕 씨발 이거 어? 응? 이 마라탕에 꽂힌 이 관자를 떨어뜨려? 말을 먹을 자격이 없어. 야 역시 포도섹스.
진정한 코드색소다. 면이 더 있나? 면이? 너 조심해. 네. 안 먹게. 네. 어, 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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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없어, 없어. 없어. 딱 줘, 딱 줘. 그건 그대로 문제다. 마라탕 이게 소리 말아요. 덜어 먹을 거 좀 갖다 줘. 덜어 먹을 거. 앞접시. 딱 그거.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존나 맛있는 건데. 마라탕 먹어도 눈이 돌아간다. 원장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신발은 젓가락으로 야무지게 뒤적이네. 이게 마라탕의 완성이지. 아, 소윤씨. 네? 한잔하세요. 응? 한잔합시다. 멋있어하십시오. 진짜? 네. 너 울어도 되니까 마셔도 돼. 알겠지? 응? 어, 올라오는데? 아. 응? 카메라! 아, 소미야. 응? 이게 뭐야, 카메라가. 아, 앵글. 아, 내가 아까 만졌나봐요. 더 옆으로, 각도만 들어, 각도만. 옆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더. 더. 그렇지. 끝. 됐어. 소미야, 방송 족같이 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방송 누구한테 들었니? 병 때가 없죠. 저 혼자 컸죠. 맞아? 네. 한잔해. 꿀주. 꿀? 됐어. 그래도 따뜻한 거 좀 먹고 좀 탕 좀 먹고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아? 응. 아, 너 왜 자꾸 아까부터 맞춰줘 자꾸? 야, 방송 이렇게 족같이 할 거면 올라가. 나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게. 잘할게. 잘할 거야? 응. 그래. 잘해. 네가 올라가. 아니 내가 왜 올라가? 내가 호텔 고객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소맥죠. 내가 시작인데. 아이고 우리 100개를 또 무궁이가. 무궁아 너무 고맙다. 핫유 너무 고마워. 야 이거 맵니 많이? 아니 잘못 살에 걸렸어. 야 근데 맛있잖아. 마라탕도 잘 안 먹어봤지? 응. 처음 먹어본 거야? 아니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응. 어때? 맛이 그때요? 칼칼한 게 괜찮지? 좋은데? 나 영분이 너무 좋아. 맛있다. 뭐? 어? 아 유부 맛있어. 유부도 좋아해. 난 유부도 추가했어 내가. 이 마라탕에 꽃 백목이 버섯. 이거 그냥 한 입에서 확 넣으면 그냥 바로 이 히읗아 미음아 이미 2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마라탕을 먹어? 또 동방구 디이즐하게 살라고? 야 이거 한잔 해야 돼. 꿀주 자,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제 조금 예, 천천히 하면서 가겠습니다. 123 456 789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0, 23? 21, 22, 23? 아니, 22. 22? 응. 23, 24, 25. 26, 27. 28, 29, 30. 31, 30. 어, 30.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뭐뇨?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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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어? 왜 털음 왜 털음해? 나 머리 자꾸 마르다 보니까. 차기사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우 저 진짜 게임.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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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이다. 1, 2, 3. 1, 2, 3. 4, 5, 6. 7, 8, 9. 11, 12. 9. 네? 10, 11, 12? 네. 13, 14, 15. 16, 18. 19, 20, 21. 2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31. 한 잔에. 굿. 드세요. 드세요. 아이.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드세요.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흑기사. 아. 흑기사. 흑기사. 야.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세지 애정. 흑기사. 야불리네. 이게 뭐노? 이게 뭐야, 씨발.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원맨쇼 존나 웃기네. 소원? 아 소원? 왜 소원? 아, 내 소원? 첫 번째 소원.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원. 저 틀딱 총대제형 369 말고 게임 모름.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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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킹병우님이 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간다. 흑두기사 우우야 키읔 키읔. 나중에 오빠랑 제주도 방송 한번 하자. 진짜요? 응. 괜찮은데? 응. 아 안할래 안할래. 소원 취소할래. 안할래. 아 뭐야 실수 없어요. 아 싫어 싫어. 아 자기 마음대로. 뭐 하지 여러분들? 소원 두 개 있어. 아 소원 두 개 있어. 아니 하나 썼어야 돼. 뭐 하지 여러분들? 뒤? 와 진짜 뻑쩍. 와 예쁘다. 아마 이게 뭐지야. 코트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뒤에 불꽃놀이 바바 지린다 코트영아. 뒤에 폭죽. 내 소원. 소원 갑니다. 소원.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언니예요? 아, 아니, 제주도 안 하네. 첫 번째 소원. 건강해라. 건강해, 제발. 어? 두 번째 소원.